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주장하던 현 집권 세력이 벌써 오만과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그 당이 여당으로 등극하면서 초작에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취한 조치가 국정교과서 폐기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치시다. 국정교과서나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정교과서 문제는 교과서가 이념적 편향성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면서 개정이 시작된 것으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한 뒤에 결정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이 국민적 사안을 편향된 세력에 편승해서 개인의 이념에 따라 지시라는 행정명령으로 국정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통합과 화합은 아예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다. 또 사드 발사대 4대를 놓고 국방 관련 공직자들에게 가하고 있는 압박도 통치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오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한국의 기업이나 경제 사정은 감안하지도 않은 채 재계 의견은 수렴조차 하지 않고 취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정권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는 것도 독선일 수밖에 없다. 마치 박근혜 정권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조직에 정권의 힘으로 자금 출연을 강요한 것이 국기문란이라는 그들의 주장과 다를 것이 없지만은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가 정의라는 것이고 보면 이는 그들의 오만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들의 오만과 편향성이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 후보는 지난 1999년 1억 9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5천만 원에 매입했다며 세금을 포탈하는가 하면은 논문 표절 시비에도 휘말리고 있다. 그의 이와 같은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5대 적폐로 주장하는 사안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또 김상조 후보는 자타가 공인하는 재벌 길들이기 조련사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이중적 모습에도 불구하고 정권 차원에서 감싸고 있는 것은 재벌 조련사가 필요하니까 괜찮다는 집권 세력의 편향성과 오만을 보이는 것이다. 집권 여당이 야당 시절 이해 못지않은 사안에서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여럿을 낙마시킨 그들의 모습이 집권 후 이렇게 돌변했기 때문이다. 특히 책임 총리가 될 이낙연 국무총리는 임명되자마자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으니 그렇지 않아도 촛불혁명의 주역이라는 정권 친화적 단체들이 그들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차제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5년도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정권을 잡기가 무섭게 41%의 반쪽도 못되는 세력에 편에서서 오만과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으니 나머지 59%의 국민들은 5년 내내 고달퍼질 것이 틀림없다.